자, 이제 기아 변속.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버가 완만하니까 많이 안 돌려요. 조금씩 돌리는데. 돌리다가 덮어 끼니까 좀 더 나와서. 그죠? 네. 자, 가속 구간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돌아서 주유소로 이제 갈 겁니다. 1단으로. 네. 그럼 이때부터는 발은 어차피 속력을 올릴 거니까 엑셀에 올려놓는 거, 힘 빼고. 네. 엑셀에 올려놓고. 자, 저 가속 구간은 2단으로 진입을 해야 돼요. 2단으로. 아, 네네. 20 언더바. 20 이상 올리란 뜻이에요. 네. 20 이상 올리고. 그리고 저기는 20 이하로 줄이란 뜻이에요. 네. 근데 언제부터 10m 후방. 자, 두 번째 살펴보면 뒤에, 두 번째 살펴 뒤에 끝에 보면 도로가 딱 깨진 게 보이죠? 네. 저기 자석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았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살펴가 안 보이면 20 이상 올리는 과자 하나. 그 다음에 20 이하로 내리는 거. 저 20 표지판 보이죠? 네. 그 뒤에 타이어 보이죠? 거기가 10m 뒤에요. 그 저 타이어 나가기 전에 20 이하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20 이상 계속 달리다가 20 이하로 줄이면 어렵죠? 네. 그냥 20 이상은 한 번만 터치만 하면 돼. 20 이상 올라가면 바로 브레이크 쓰면 돼. 속도 줄이는 브레이크니까. 그거 네. 하나 과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수동이죠. 네. 기어 변속하는 게 있다 그랬죠. 네. 3단, 2단. 근데 여기 아까 기어가 1단도 하이로 인식하기 때문에 1단, 2단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3단도 원래는 3단 넣는 게 맞지만 자신 없으면 어차피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 기능은 1단, 네. 2단 해도 상관없어요. 하셨죠? 네. 네. 이건 뭐 1단 넣다고 실격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기어를 타보면 내가 클래치를 덜 밟아서 3단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달기만 해도 좀 덜 들어가도 보시면 하이가 떠요. 완전히 안 들어가도. 네. 그죠? 근데 지금 네. 3단 안 네. 들어갔어, 보시면. 네. 걸쳐만 있는 거야. 걸쳐만 해도 하이가 뜨죠. 인식을 하는 거야, 센서가. 네네. 너무 좀 완벽하게 안 들어갔다고 뭐 속상해 그럴 필요 없어요. 바로 2단 넣으면 돼요. 네. 이거는 단순한 원리니까. 네. 자, 보세요. 네. 자, 2단으로 출발합니다. 멈출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2단 넣으면 돼요. 자, 넣었죠. 엑셀에 있죠, 그죠? 네. 클러치 천천히 확 들면 꺼져요. 4단 들어가도 꺼져요. 네네. 자, 잘 굴러가죠. 이제 다 들어. 자, 화살표 사라지면, 자, 안 보이면, 붕. 23. 줄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클러치 밟고, 3단, 2단. 여기 바닥 깨진 거 보이죠? 여기 네. 나가기 전에. 아, 여기 나가기 전에 3단, 2단. 네. 그리고 이쪽까지 오면 이제 1단 바꾸시면 돼. 2단으로 가도 되는데, 1단 네. 넣는 이유는 커브 길이라 위험해서. 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네. 잘 보세요. 이번에는 1단, 2단 넣어볼게요. 되나 안 되나 또 본인 확인해야지, 그죠? 네. 3단 넣으면 제일 좋고. 네. 자신 없으면 뭐 내가 혹시 5단 넣었다 실수했다 신경 쓰지 말고 하라는 얘기예요. 네. 어차피 하이는 감지하니까. 네네. 자, 첫단과 이거 돌발 살아 있죠? 네. 마지막에 돌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돌발이 살아 있으면. 아, 돌발 살아 있어. 예, 살아 있어. 돌발 나오자 클러치 브레이크 동시에 밟으면 돼요. 자, 발은 엑셀에 있죠, 그죠? 네. 차부터 똑바로 만들고 이제 핸들 풀고 그죠? 네. 자, 2단 넣어야 되겠죠? 클러치 밟고 2단, 그죠? 클러치 한치 들고 1단, 2단 넣어볼 거예요. 자, 화살표 지났죠? 네. 빨간불 들어왔죠? 네. 붕 20 이상 줄여 브레이크, 그죠? 빼고 클러치 밟고 1단, 2단, 그죠? 네. 그러면 빠져나왔죠? 감자 못 먹죠? 네. 네. 클러치 밟고 자, 요거는 안 꺼지지만 요건 꺼졌죠, 빨간불? 네. 그럼 가도 돼요. 빨리 끄고 일단 넣고 출발. 오케이? 이해됐나요? 네. 돌발 나오면 그냥 바로 브레이크로. 응,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합격입니다. 2초 안에 정지. 3초 안에 비상 깜빡이. 2초 안에 정지. 3초 안에. 정지 후 3초 안에. 그러니까 총 5초 안에만 키면 되는 거죠? 네네. 비상 깜빡이는. 안전 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면. 자, 마지막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이제 본인이 할 거예요. 오른발은 네. 어디 있다? 엑셀에. 엑셀. 그죠? 네. 그리고 수평이 되면 2단 넣는 거예요. 클러치만 밟고 브레이크 안 써요. 네. 자, 이렇게 가다가 앞에 보고 그죠? 네. 수평이 되면 2단. 그죠? 클러치 철치 들고 다 들고 그죠? 네. 엑셀 밟을 땐 클러치 떼야 돼요. 네. 자, 보면 붕! 브레이크 떼야 돼요. 계속 밟으면 시동 꺼져요. 떼고 네. 클러치 밟고 3단, 2단.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네. 아직 여기 여유 있죠? 빨리 속도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빨리 못 줄 여유가 없어. 왜? 40m 밖에 안 되니까. 아, 이해됐어요? 네. 40m 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게. 네. 보세요. 네. 아무것도 아니야. 쉽게 생각해. 브레이크 말아주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클러치 밟고, 빨고, 일단,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쓸고, 브레이크는 엑셀러가 있고, 예. 뒤꿈치 잡고 뗀다. 뒤꿈치 안 떼도 돼. 앞꿈치만 살짝 밟는 거야, 엑셀은. 항상 알겠죠? 왼쪽으로 돌리시고, 왼쪽 보면서 왼쪽으로 봐야지, 왼쪽. 가는 것을 봐야지. 너무 많이 돌리지 말고, 핸들. 짧게 짧게 끊으세요. 네. 멀리 잡지 말고. 아니, 안 돌려도 돼. 필요한 만큼. 도로 보면서 막 돌리려 하지 말고, 그럼 넘어가. 그렇지. 보면서, 도로를 보면서. 차 똑바로 만들어주고, 천천히. 차 똑바로, 쏠리잖아, 그렇죠. 똑바로. 클러치 밟고, 2단. 차 핸들이 꺾여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그죠? 네. 클러치 들고. 들어야 차가 가지. 다 들어. 붕! 브레이크 눌러. 눌러. 떼, 브레이크. 클러치 밟고 3단, 2단. 차, 오른쪽 안 쏠리게. 오른쪽 안 쏠리게. 이게 핸들 잘 잡아줘야 돼. 자, 클러치 밟고, 돌발. 멈춰야지! 사람을 죽였어! 이게 뭐가 중요해!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 나왔는데 지금! 아,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네, 두 개 다 봐야죠. 자, 일단 넣고. 헷갈립니다. 뭘? 아니, 왜 밟고! 뭘 헷갈려! 깜빡이 끄고. 출발! 다시 브레이크 떼고. 다시. 합격. 방금 여유있게 너무 잘했어요. 오른발에 엑셀러가 있고. 그렇지. 느긋하게. 오, 잘하네. 그렇지. 오, 잘한다. 오케이. 그렇지. 차 똑바로부터. 차만 똑바로 먼저 만들고, 돌리고. 그렇지. 네, 클러치 밟고 2단. 클러치 잘 들고, 안 쏠리게 오른쪽으로. 그렇지. 안 보이면, 이제, 붕! 브레이크 눌러. 떼고. 클러치 밟고 3단이다. 그거 안 되면 시동 꺼져버려. 네. 잘했어. 아니야, 뒤에 빼면 안 돼. 여기 초록색으로 바뀌어야 돼. 이제 어차피 돌발이야. 클러치 밟고, 돌발, 스탑. 브레이크 눌러, 브레이크 눌러. 그렇지. 계산 깜빡이. 이제 일단 바꿔도 돼. 이제 깜빡이 끄고 와야 돼. 안 끄고 하면 감점이에요. 출발. 아, 네. 잘했어. 오케이? 이해했죠? 네네. 한 번, 두 번만 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